속된 말로 그지 같은 집에 살아도 6만에는 무조건 해요. 근데 또 좋은 게 없진 않아요. 왜냐면 3년 잡으면 한 2천만은 みんな コロナ大丈夫ですか? さっきネット見たらもう韓国は 900 いくらだったっけ? 970? くらい? やばいねマジで 大丈夫かな? 本当にみんな気をつけてくださいね。 よく日本に就職とかワーホリでよく来ますよね、日本に。韓国の方って。もちろん私もその中の一人なんですけど。私は今月1、2回ぐらい YouTube でライブ配信をやってるんですけど、で、毎回聞かれるのが、現実的に東京で一人暮らししながら貯金ってできますかって毎回聞かれます。 私は今東京で働いてて、で来月にちょうどこっち来て2年になります。結論から言いますと、長期的に日本に長くいるとしたら貯金でお金貯めることもできなくはないんですけど、3年から5年、こういう短期的な、こういう場合は正直な話、無理かも、いや、かもしれないじゃなくて無理です。 悲しい話なんですけど、もちろんなんか年収1000万以上の超エリートでスカウトされてきてる人の場合は別として、一般的な人で、例えば大学卒業してバリバリ就活して新卒で入って、こういう普通の場合ね。日本에 오시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거의 IT 아니면 서비스직이죠. 근데 IT 분야가 당연히 서비스직보다는 연봉도 높게 시작하고 연봉 상승률도 높아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IT 쪽 신졸 기준으로 하면은 월 한 25만엔부터 시작하죠. 많아도 30만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세금은 또 한국보다 많이 떼잖아요. 주민세 나가는 거 보면은 진짜 장난이 아니죠. 3년 살았던 사람 기준으로 한 달에 지금 주민세만 10,000엔이 넘게 나가니까 또 그것만 나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월 25만엔으로 시작한다고 봐요. 연봉 300만엔 잡고 그러면 뭐 다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통장에 꽂히는 돈은 아마 한 21만 몇천엔일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또 뭐야, 핸드폰 써야 되죠. 인터넷 달아야 되죠. 또 전기 쓰지, 수도 쓰지, 가스 쓰지. 휴대폰 되게 싼 거 쓴다고 해도 인터넷이랑 합치면 10,000엔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광열비 아껴 써도 또 10,000엔 나가요. 가스, 수도, 전기 합치면. 그럼 또 얼마야, 벌써 20,000엔 나갔죠. 그리고 식비는 가끔 외식하고 가끔씩 커피 사 마시고 하는 거 포함해서 아껴 써서 한 35,000엔 잡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또 병원 갈 일 생기죠. 그러면 또 약값 포함해가지고 한 5,000엔. 한국보다 일본이 좀 비싸거든요, 의료비가. 난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일본이 확실히 비싸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야? 6만엔이죠. 그리고 월세. 월세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진짜 속된 말로 그지 같은 집에 살아도 6만엔은 무조건 해요. 60만원 정도? 도쿄 근방 수도권인데 월세가 6만원 아래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겠지. 그치만 진짜 난 무서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어도 12만엔이 지금 날아갔죠. 그러면 수중에 남는 돈은 9만엔인데, 회사원이니까 옷도 좀 사입어야 되지, 화장품도 필요하지, 뭐 생필품 같은 것도 필요하지, 또 가끔 친구도 만나야 돼. 또 교통비도 들잖아.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교통비도 무지하게 비싸서 한국에 한 3배나 하죠. 자, 그럼 또 이렇게 아껴 쓴다고 해도 한 4만엔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 수중에 이제 5만엔 남네요. 그럼 5만엔을 저금을 할 수가 있어요. 50만원 정도? 그럼 1년이면 얼마야? 60만엔. 그럼 600만원 좀 넘겠네. 자, 그럼 월급 오르는 거 감안을 해서 3년 잡으면 한 2천만원 정도 모르겠네요. 2천만원이 얼마나 좋아. 뭐 물론 좀 아껴 쓰고 맨날 도시락 싸다니고 회사에 옷도 유니클로 같은 것만 입고 그러면은 조금 더 모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해외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다들 처절하게 살기는 싫잖아요. 솔직히 나도 그렇게 살긴 싫거든요. 근데 진짜 현실은 정말 이렇습니다. 저도 진짜 돈 안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밖에 안 나가니까, 친구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고 맨날 집에서 일만 하니까 편집하고. 그래도
뭐 혼자 사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금리가 한 2%는 되잖아요. 적금 들 때 보면은 뭐 보너스 금리 이것저것 다 합치고 하면은 2%는 나오는데 일본은 그것도 없죠. 그래서 전 지금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끔씩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엔화를 왕창 찾아요. 현금으로 이제 몇십만 엔 찾아가지고 환율 좀 좋을 때 그때 이제 환전을 하죠. 그래서 뭐 목돈 쌓이면은 뭐 그거 예금으로 묶거나 적금 들거나 뭐 그 정도. 네. 뭐 다들 이렇게 살아요. 저는 다행히 좀 부수입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축은 좀 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살기가 되게 팍팍한 것 같기는 한데 또 문제는 또 한국도 똑같지 않나 대부분 지금? 그래도 뭐 가족이랑 같이 살면은 월세는 조금 굳잖아요. 그게 어디야. 난 지금 월세로 갖다 버린 돈만 지금 차 한 대 뽑고 남았는데. 그리고 또 가족이랑 친구들이 옆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크잖아요. 저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촬영을 안 하는 날이면 뭐 퇴근하고 계속 편집만 하니까 새벽까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와가지고 혼자 뭐하고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쵸. 근데 또 좋은 게 없진 않아요. 왜냐면 또 혼자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면은 생활력이나 책임감 같은 게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이런 경험도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봐요. 대신 뭐 일본에서 돈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하고 그냥 뭐 인생 경험? 커리어? 아니면 뭐 언어 공부? 이런 거? 근데 이런 건도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일본에 와서 살아도 큰 돈은 못 모은다는 거. 목이 잠기네. 근데 다들 진짜 코로나 괜찮나요? 지금 아니 며칠 사이에 지금 몇백 명이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내일모레 서울 가야 되거든요, 일 때문에. 그래서 저 지금 한국 가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하고 장갑도 하나 샀거든요. 이러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러고 가면 되지 않을까? 아, 안경은 김서린다. 안 되겠네 이거. 안경 김서린 안 보여. 네, 아무튼 다들 진짜 코로나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좀. 네. 아휴.